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테림 포장이 되겠습니다. 테림 포장 코드번호 011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8일 오전 10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테림 포장 오랜만에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골판지 제조업체들이 오늘 조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대형 포장의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제 테리 포장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영풍 제지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조금 보시면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아침에 좀 그래서 이제 시장을 조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사실 요즘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주가 보시면은 상승 코스피 코스닥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1094개 정도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710개 정도에 대한 거의 한 3배나 5배 정도의 하락이 조금 많이 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지 업체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골판지의 날, 골판지 품귀 현상에 이제 설까지 날아오른 골판지 관련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늘매 따라서 이제 설 연휴 보시면 이제 또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용 배송용 이제 박스 품귀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영향이 줄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박스 관련된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조금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다시 늘자 포장 제지 관련주 동반급 등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뭐 신풍제지 대형 포장, 테린 포장, 포장 제지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추세가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이제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다시 토론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다시 조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한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8.99%에 대한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이제 이쪽 매물대를 이제 확인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차크를 한번 쫙 해서 한번 뒤로 열어다 보시면은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매물대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적도 솔직히 굉장히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도 솔직히 그렇게 실적이 대박으로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4분기가 아마 매출액이 상승이 됐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쌓아있던 영업이익이 한 번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거의 아니 500명에서 1000명까지 엄청나게 확진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재택근무에 관련된 이런 포장 배달을 하는 그런 택배 업체들이 굉장하게 수혜를 많이 봤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부채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제 단기차입금이 1,601억 정도가 됐는데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이익잉여금이 2,261억으로 어느 정도 조금 소화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테림 포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택배 업체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기관 쪽에서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도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매물대를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6,200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한 5,200원 미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해 드리고 한번 대응점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림 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AP 투자 연구소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식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와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 공부를 좀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요, 7시 45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있다시 매도 전략, 그리고 당일 매매 원칙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은요, 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48분에는 김용재 소장님께서 미국 시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시황 같은 것 들이나 이런 전략들을 세워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땡 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 가격을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추천 매수가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6.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 보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 주식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무료로 쌓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좀 들어오셔 가지고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도 한번 해 보시면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